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누워있는 제 모습을 저는 천장에서 보고 있었어요. 밝은 빛을 봤어요. 정말일까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의식적인 기억의 재생, 유체이탈 체험이 모두 심장이 멈춘 후 뇌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활동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지모 보르지긴 교수 연구팀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이른바 임사체험을 겪었던 이들의 관련 뇌신호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서 지난 2013년에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해 심장이 멈춘 후 뇌에서 아주 강한 감마파를 포착하기도 했는데 이번 연구에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했죠. 더 이상의 손쓸 방법이 없어 혼수 상태였던 4명의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동안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가족의 동의를 받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자 4명 중 2명의 뇌에서 감마파가 급증했고 심박수도 증가했습니다. 감마파는 의식 활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뇌파인데 한 환자의 경우 건강한 사람의 평균 300배에 달하는 감마파가 확인되기도 했죠. 이 감마파가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측두엽과 두정엽, 후두엽을 잇는 경계 영역이었습니다. 이 뇌 부위는 사람들이 유체이탈 체험 혹은 꿈을 꿀 때 활성화됩니다. 보르지긴 교수는 이것이 죽어가는 뇌가 여전히 활동적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봤습니다. 심장이 멈춘 동안 뇌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죠. 물론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현상으로 임사체험의 비밀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실험 대상이 4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중 2명은 뇌 활동도 급증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마파 활동이 확인된 2명도 정말 임사체험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감마파 급증은 죽어가는 과정의 한 징후일 뿐 의식적 처리와는 무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이 여전히 풀지 못한 미스터리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궁금증의 해답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발견의 조각이란 건 확실합니다.